모두들 터라입니다. 네, 애니플러스 소식인데요. 애니플러스 애니메이션 전문 채널입니다. 네. 여기서 이제 라프테를 샀어요. 여기서 네네네네. 네, 미디에서 사왔는데 좋습니다. 여기서 웹툰 기반 애니메이션 시리즈 만들 거다 우리라고 밝혔습니다. 네. 그래서 종합 콘텐츠 기업으로서 우리가 열심히 나갈 거야라고 이제 투자자들한테 밝힌 거고요. 네. 뭐냐면 뭘 만드는 게 있다고 했냐면 하마 작가님의 붉은 여우. 아 부럽다. 아. 좋겠다. 멋있겠다. 진짜 엄청 기대돼요. 야 붉은 여우 진짜 기대된다. 붉은 여우 19금인데 스타일리시의 끝인데 진짜. 정말. 와. 그리고 그 BL 작품인 구사오 작가님의 위험한 편의점, 달꾸녀 작가님의 피라미드 게임, 네. 배세혁 유윤 작가님의 호랑이 들어와요를 포함해서 한 10편 이상을 만든다고 합니다. 네네네. 그래서 이 작품들의 시리즈 애니메이션을 만들겠다라고 밝혔고, 야. 한 제작 기간이 오래 걸리니까 네네네. 내년에서 내후년 정도까지 쭉 일정 잡아서 순차적으로 계속 발표할 거라고 말했습니다. 설레는 뉴스입니다. 네, 그리고 하마 작가님의 붉은 여우는 동양 판타지 장르의 작품인데 웹툰 단행본 모두 지금까지 좀 계속 잘 나가고 있는 꾸준히 나가고 네, 있죠. 스트리셀러예요. 그렇죠. 그리고 위험한 편의점은 리디 어워즈에서 BL 부문 대상 받은 구사오 작가님 작품인데 음흠. 이 작품도 굉장히 좀 기대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리고 달꾸냐 작가님의 피라미드 게임은 학원 스릴러고요. 네. 2020년부터 꾸준하게 인기를 얻고 있는 작품이고 네. 뭐 호랑이 들어와요는 아기자기한 캐릭터, 가상 역사 스토리 이런 걸로 독자들의 사랑을 받고 있죠. 그렇습니다. 호드리오 호드리오 많은 분들께서 외치고 계십니다. 네. 정말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작품이죠. 이거 성우분들이 어떻게 연기를 하실지가 너무 기대가 돼요. 저도요. 사실 그 부분 진짜 기대돼요. 어떤 그렇죠. 이미지도 궁금한데 어떤 목소리를 어떻게 연기할까. 또 성우 강국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너무 네. 기대됩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몇 년 동안 계속해서 꾸준한 인기를 보여준 IP들을 잘 가져왔다라는 네네네.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독자와 팬덤이 많은 호응을 이끌어낼 거라고 애니플러스는 일단 기대하고 있는데 그러려면 일단 잘 만들어야겠죠. 그럼요. 중요한 건 결과물입니다. 그렇죠. 여태까지 우리가 애니메이션화를 얘기하면 우리가 직접 한다고 얘기하면 다들 약간 아 하면서 약간 안 좋게 보는 시선들이 있었어요. 불안하다 네. 이러면서. 근데 얼마 전에 제가 칼럼 그 요청을 받아서 쓰면서 그 얘기를 했거든요. 시도가 있어야 다음도 있다. 네. 그러니까 첫술에 배가 안 불렀으니까 이거 밥을 먹어봤자 소용이 없다고 말을 하면 그러면 죽습니다. 맞습니다. 네, 계속 만들어야 돼요. 한국 애니메이션 역사 중에서 네. 제일 이거는 웰메이드다, 수작이다, 훌륭했다라고 생각하는 작품 뭐 떠오르는 거 있으세요? 한국 애니메이션 중에 한국이 만든 것 중에 저는 이름이 뭐더라? 공룡 나오는 애니메이션 있거든요. 네? 둘리 말고 3D로 정말 진짜 실사형 공룡이 나오는 애니메이션이 있어요. 네. 전박이었나 이름이? 아, 네네네. 전박이 맞나? 맞는 것 같은데? 그거 진짜 잘 만들었어요. 아 그래요? 네, 꼭 보세요. 진짜 잘 봐야겠네. 그 이름 때문에 사람들이 안 봐서 그런데 진짜 잘 만들었습니다. 진짜 웰메이드. 봐야 되겠네. 그래요? 제가 꼽는 건 네. 이거는 기적이었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것은 저겁니다. 그 어른별 대모. 아 어른별 대모. 제목이 뭐였죠? 둘리의 네. 어른별 대모. 조만간 리메이크 되는데 네. 정말 어마어마한 작품이거든요. 그 외에도 지금 마왕사님의 나왔어요. 나왔죠. 네. 나왔죠. 마왕사님의 고스트 메신저. 마당을 나온 암타. 마당을 나온 암타. 그리고 그쵸. 뭐 2020 원더키디부터 갈 수 있죠. 네. 이런 모든 것들 꽤 많이 나왔어요. 정말 좋은 것들이. 맞아요. 이런 것들 덕분에 그리고 슬픈 눈물이 묻은 제목 원더풀 데이즈. 아 원더풀 데이즈. 하, 그렇죠. 아 이거. 그 뭐지 정책 방송이라는 곳이 있어요. 정책 방송이요? 네. 야 제목부터 완전히 전박이처럼 어그로가 엄청 끌리는데. 거기서 이제 저한테 어른별 대모 리메이크 돼서 나왔는데 거기에 대해서 이제 코멘트 좀 해달라 그래서 방송에 나갔어요. 오, 네. 한 10분 정도 이제 인터뷰를 하는 거였는데 하다가 중간에 여기에 눈에 먼지가 들어간 거예요. 오, 네, 네, 네. 눈물을 줄줄 흘리면서. 아니 뭐. 근데 하필이면 그때가 고길동 얘기했다는 거야. 길동 아저씨 막 이러면서 막 실제로 울면 실제로 운 건데 먼지 타령을 하는 건 아니고요. 아니 진짜 눈이 너무 따가웠어. 근데 라이브에서 아, 잠시만요 닦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잘 안 보이길래 그냥 이렇게 아나운서분 말씀하실 때 이렇게 딱 닦고 닦았어요. 닦고 네. 했는데 끝나고 나오니까 울었어요 이러는 거예요. 너무 부끄러워. 한국의 애니메이션에 대해 얘기하는데 벅차 올라가지고 울었다. 너무 여기 3대 혹하게다. 아, 이거 연출적으로 괜찮았다. 너무 부끄럽다 내가 진짜. 뭐 근데 네. 뉴스 얘기하면서 울 정도는 되죠야. 네 그렇죠. 만화문화 연구소 3대 소장 네, 됩니다. 네. 그래서 그 둘리도 보러 가시고. 네네네. 저도 이제 주말에 보러 가려고요 이번 주말에. 많은 분들께서 신비 아, 그죠 그죠. 아 신비 그렇죠. 아파트 신비 신비도, 아파트. 아. 안녕자두야도 그렇죠. 뭐 걸작 많습니다. 맞습니다. 자 그리고 최근으로 오면 이제 웹툰 원작의 애니메이션이 다시 한번 날아오르라 할 수 있는 타이밍입니다. 그렇죠. 신과 함께래. 신의 탑. 신의 탑. 뭐.
신노가 나왔었고. 신노가 나왔죠. 그리고 이두나도 나왔고. 이두나. 네, 그 공전은 일본 거 일본에서 만들었지만. 부럽다 정말. 네. 어. 그리고 곧 이제 연애편지 진짜로 나오겠죠. 연애편지. 네. 나 너무 기도하고 저도 있어요. 저도 진짜 이게 몇 번 밀렸어요 코로나 때문에. 네네네. 그래서 올해는 나온다고 일단 얘기를 했는데 제발 나오기를 좀 기도하고 있습니다. 어, 나라라 슈퍼보드 너무 반갑다. 그지 그지. 한국의 애니메이션 잘 만들어요. 잘 만듭니다. 아, 테일이도 잘 만들었어요. 테일이도. 테일이. 네. 최우철 작가님의 테일이. 네. 여기 이제 애니메이션 버전 테일이도 정말 잘 만들었고.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맞습니다. 자, 생각보다 잘 만드니까 기대를 해봐도 좋지 않을까. 그렇죠. 네. 기대해 봅시다. 많이 해봐야 되는 겁니다.